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주관한 공간 누보의 송정희 대표입니다. 이번 전시는 주제가 바다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 전시인데요. 우리가 바다가 한자를 풀어보면 어머니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런 바다와 그리고 제주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해녀를 주제로 해서 7명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여한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7명의 작가들 중에는 국내 작가도 있지만 해외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제주 해녀를 주제로 작업을 한 작가들, 우리 제주도에 대표하는 변시지 작가를 비롯해서 한라산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어머니였던 해녀를 그렸던 우리 최기선 작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화 둘, 그 다음에 사진 둘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사진 작가 한 명은 지금 매그넘 포토스라고요. 굉장히 국제적인 보도사진 그룹인 매그넘 포토스의 회원인 일라이 리드가 2018년도에 제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해녀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찍었던 해녀 사진을 이번 첫 제주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박정근 작가는 제주도의 해녀를 물속에 들어가서 그 제주도의 해녀복의 결과 또 그 물숨을 쉬고 있는 우리 해녀를 포착한 그런 작업을 해서 아주 회화적인 사진 작업을 했던 우리 박정근 사진작가, 이렇게 사진작가 두 명이 있고요. 또 조각가 두 명도 있습니다. 조형 작업을 했던 우리 이유미 종이 조각가는 해녀의 삶과 죽음, 특히 해녀복을 주제로 해서 종이로 현모암 느낌을 살린 그런 조형 조각 작업을 했었고요. 또 한 분의 조각가는 강길순 제주 출신인데요. 제주 해녀의 아주 섬세한 내면을 형상화해서 제주 해녀의 삶의 단면들 형상화했던 우리 강길순 조형 예술가의 작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성관 업사이클링 하는 이 그 기획자는요. 바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버려진 해녀복을 활용을 해서 파도를 형상화한 작업을 해서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전시는 11월 20일 날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 겨울에 시작을 했는데 7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제주 바다와 해녀를 풀어본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 바다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전시는요. 저희 그 문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작은 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공간 누보가 네, 지정이 돼서 지금 올 초에 지정이 돼서 가을 늦가을에 이렇게 시작한 전시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은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녀가 또 그만큼 제주 해녀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주 해녀가 단지 강한 어머니의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예전에 바다를 지켰던 그런 그 바다의 생태를 존중하며 바다를 같이 공존했던 그런 그 해녀의 삶, 또 해녀들의 그 공동체의 가치,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가치들, 말하자면 해녀에서 우리의 오래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현대인이 잃어버린 그런 가치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웠던 거는 해녀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해녀들이 고령인데 어쩌면 바다가 해녀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들어서 요즘 우리가 바다를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라 그럴까요? 또 우리 해녀가 지켜왔던 그런 바다를 존중했던 삶,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한번 관찰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 전시장은 500장군 갤러리, 저희 제주 돌문화공원 안에 있는 메인 갤러리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아주 제주도가 자랑하는
그 돌문화와 신화, 역사를 다 올려서 조성된 100만 평 숲 속에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참 힘들잖아요. 여기 오셔서 숲도 산책도 하시고 우리 제주 해녀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주 바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에 오셔서 몸도 마음도 쉬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공간 누보 전시 갤러리는 1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곳에서 좋은 전시와 좋은 공기를, 숲의 공기를 마시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